자, 2열까지의 평을 들어봐야 되는데, 2열에 한번 앉아보시죠, 심피디님. 2열 쪽도. 예. 네. 저 벨트 매고 있어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토입니다. 오늘은 가을날, 오우, 햇빛 너무 뜨거워요. 아침, 저녁으로, 그, 일교차 심한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글로벤 하이리모진 출고 전에 주행 영상 찍을 겁니다. 왜냐? 그동안에 하이루프 뭐 잡소리 안 난다고 자랑을 했는데, 실제로 한번 뭔가 보여줘야죠. 그리고 승차감도 한번 느껴봐야 되고, 실제로요. 자, 오늘 심피디님이 한번 도와주실 건데, 자, 열어드릴 테니까 타시죠. 카니발의 장점, 미니밴의 장점 뭐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 승차감, 하차감. 자, 2열 말고 3열에 타셔도 될 것 같아요. 천천히 타셔도 됩니다. 제가 끊을 겁니다. 만약에 필요 없는 거는 편하게 앉아주시고요. 제가 문을 닫고 1열에 딱 승차를 하고 안전벨트를 매고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다이얼 방식이죠. 신형 카니발. 그리고 오! 핸들이 리얼 카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리얼 카본으로 핸들 되어 있기 때문에 쫙, 오! 그 다음에 후진 넣어서 한번 다시 틀어줘야 되고, 핸들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3세대 카니발에 비하면 엄청 부드러워졌고, 게다가 이렇게 리얼 카본으로 하니까 손에 쫙쫙 붙네요. 비싼데, 이 핸들. 맞죠, 심피디님? 80만원이요. 80만원씩이나 해요? 네. 만약에 이게 뭐 벤츠, 아니 뭐 AMG, 아니 뭐 포르쉐 이런 데 들어가면 얼마인지 아세요? 리얼 카본? 3,400 정도? 350만원 정도 하는 핸들입니다. 어우, 좋다. 예, 그리고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은 뭐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1열에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그리고 상부에는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앞쪽 뒤쪽에는 냉온 컵홀더가 있는데 모두 벤츠나 뭐 시에나 없는 기능이죠, 심피디님? 예,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크림 베이지 풀트림까지 했어요. 요트 같은 분위기인데, 그리고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차량이죠. 디젤 차량의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 실내는 새들 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는데, 아, 하이루프 잡소리 나는지 지금부터 시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과속 방지턱이 있는데 살짝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루프 쪽에 소리 나나요? 아니요. 소리 안 납니까? 네. 물론 가솔린하고 뭐 나름 디젤하고는 전혀 틀립니다만은 그래도 주행시에는 가솔린 디젤 거의 표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소리 안 나죠? 네. 그리고 승차감. 자, 승차감에 대해서 뭐 시에나와 이렇게 카니발 비교를 많이 하는 영상이 있는데, 자, 1열 쪽은 불만이 없어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음도 카니발 더 심하다고 해서 본 차량은 3중 알루미늄 매트 작업이 되어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솔린 차량 역시도 필요하시면 3중 알루미늄 매트 전체 바닥 시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또 뭐 자랑할 거 없나, 심피디님? 2열 시트, 3열 시트, 3열에 앉아있죠, 지금 심피디님? 네, 어때요? 과속 방지턱 넘을 때? 좀 튀죠? 예, 카니발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즉, 뭐 비교한 영상들 많이 있어요. 뭐 시에나, 그 다음에 헌다, 오디세이 이렇게 비교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카니발 3열은 저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기아 쪽에서 어떤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자, 2열까지의 평을 들어봐야 되는데, 2열에 한번 앉아보시죠, 심피디님. 2열 쪽도. 저요? 예. 저 벨트 매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2열 쪽 비춰만 줘. 2열 쪽은 다른 영상, 유튜브 영상, 다른 분들이 한 거 보시면은, 시에나와 카니발 별 차이가 없대요. 다만,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약간 더 심하다. 하지만 요즘에 카니발 쪽에 승차감, 불만이신 분들은 뭐 K9에 들어가는 서스펜션 부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품들을 많이 또 찾고 있더라고요. 물론 아톤에서 그것까지 다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만 워낙 일이 바빠서 브레이크 시스템이라든가 서스펜션 시스템은 전문으로 하는 데 가서 하시길 권장을 합니다. 아톤에서는 하이루프 제작. 소리 안 나죠? 네.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줘요. 이렇게 운행할 때. 예, 커튼도 한번 비춰주고요. 그리고 3열에 승차한 소감은 지금부터 얘기해봐요. 제가요?
하늘을 많이 흔들릴 겁니다. 자, 본 차량은 9인승 순정 시트를 그대로 유지한 차량이고 지금 현재 심피디님이 3열에 앉아 있고요. 잡소리 나는 거 여기 한번 지나갈 때 잡소리 나면 잡아야 돼? 없죠? 예, 비닐 소리입니다. 제 발바닥에 있는 매트 위에는 비닐 소리만 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운행 중에 하이루프 잡소리 나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드렸고요. 실내 쪽도 뭐 벤츠에서 누릴 수 없는 또는 시에나나 오디세이 없는 기능들을 한번쯤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 시청 계속 해 주실 거죠. 자, 주행 영상 마치고, 자, 본 차량 자랑할 게 있죠, 심피디님. 예, 본 차량은 패밀리카 1번지. 대한민국에는 아투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있기에 뭔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벤츠 CN에 없는 기능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열 쪽부터 오픈할까요? 그 전에 외장 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따가 하셨어요. 아니, 매일 하는 거기 때문에 외장 쪽 정말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나 다른 특장 업체와 전혀 다르다는 사실. 그리고 특히 보조 제동 등 너무 예뻐요. 그리고 솔라 노블레스 세트 선팅 반사 필름 되어 있고 바깥쪽에 는 사이드 스텝 그리고 전후 바디킷 후속 쪽에는 듀얼 머플러도 달려 있습니다. 멋을 낼 수 있는 건 다 냈죠. 자, 외장 쪽에 뭔 냈어요? 그럼 실내 쪽도 뭔가 멋을 낸 거 보여드려야 되죠. 물론 주행 영상에 보셨겠지만,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 실내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생산하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로 했네요. 물론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둘 다 수용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를 가릴 수 있는 풀 트림이 되어 있죠. 그리고 크림 베이지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컬러를 다 덮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특히 핸들 어때요? 핸들은 정말 다시 봐도 예뻐요. 그리고 4세대 신형 카니발은 부드럽습니다. 핸들 돌아가는 것이. 그리고 시에나와 다른 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이얼 방식. 그리고 벤츠에도 없는 보조석 12.5인치 모니터 당연히 시에나도 없죠. 그리고 냉온 커블더 벤츠에도 없어요. 네. 예, 마이바이 없는 거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깜빡이 딱 넣고 이거 한번 비춰보세요. 깜빡이 넣으면 카메라가 딱 비쳐요, 여기에. 아하. 예, 마이바이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핸들 없고요. 네. 만약에 벤츠에다 이렇게 풀트림이 한번 딱 우리 정 실장 듣고 있는가? 손에 지문이 없을 정도로 풀트림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 아마 몇백 가지고도 안 될 겁니다. 물론 해달라고 해도 해주는 업체가 없겠지만.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해줘야 되고 상부에는 이렇게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열 쪽에는 미라클 더싱이 있는데 이건 2열에서 설명할래요, 심피디님. 네. 네. 자,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뭐 혼다, 오디세이, 뭐 시에나, 물론 이제 벤츠라는 것은 그냥 또 우리가 한번쯤 승용차하고 어디 됩니까? 엔진이라는 성능은 못 되지만 그래도 패밀리카로서는 과연 어떤 차가 좋은지 면밀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늘 동일합니다만 신발 벗고 사이드 스텝 밟고 그리고 올라가서 착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카니발 9인승 2열에 착석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신 분들 참조하시라고 제 몸을 바칩니다. 신체 조건은 173이고요. 자, 이렇게 공간, 넓은 공간 나오고 현재 제 핸드폰과 모니터는 핫스팟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핸드폰은 아트포켓에 싹 들어간다는, 맞죠, 심피디님? 네. 자, 그리고 조석 쪽에도 설명할 게 있어요. 역시 조석 쪽에도 아트포켓이 있어서 이렇게 리모컨 등을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하죠. 이 가을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 일반 주름식 커튼 혹은 망사형 커튼 순정에 있어요 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완벽한 개방 중요하고요. 그리고 완벽 차단, 햇빛, 열기, 한기, 프라이버시 모두 누릴 수가 있는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요새 뭐 대리점 통해서도 많이 장착도 되고, 맞죠, 선배님? 네. 커튼 중요합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하고 풀트리밍이 되어 있어요. 2열도 그리고 기둥도 그리고 상부 쪽도 풀트리밍이 전체 크림 베이지로 되어 있는. 돈 좀 썼습니다. 풀트리밍 전체 하는데 240만원, 맞죠? 9인승 1, 2, 3열 리미시터 하는데 240만원. 비싼지 싼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인 수준, 아트원에서는 완벽한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요. 자, 그리고 상부 쪽은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나? 3열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죠, 심피디님 제가? 네. 자, 3열 독립시트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심피디님이 이렇게 주행 중에 촬영할 때 3열에 앉았었는데, 사실은 3열의 승차감이 뭐 안 좋다라고 하는데, 안 좋은 거에 기준이 사실은 뭐 시에나라든가 뭐 오디세이 비교하면 안 좋다고 하는데, 물론 요즘에 뭐 서스 같은 경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대한민국 도로가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포장이.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불편을 느끼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거는
벤츠에도 없는 이렇게 독립 시트가 있다는 거죠. 둘둘 6인승의 독립 시트. 그리고 등판이 뒤로 완전히 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장거리 갈 때 이렇게 일부러 3열에 앉으시는 분도 있어요. 2열보다 3열이 편하다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3열도 성인이 앉기에 넉넉한 공간이고 역시 허니콤 블라인드가 되어 있고요. 자, 상부 쪽 한번 비춰주시죠. 방금 이렇게 저희가 시운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로 하이루프 쪽에서 잡소리가 나면은 하이루프 실패작입니다. 맞추신 편님. 네. 네. 잡소리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건 아름다움.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은 색상의 변화 또는 밝기 조절 또는 여러 가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 덕트 구조가 아트원의 자랑인데 이렇게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은 여름철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맞추신 편님. 네. 자, 앞으로 가면서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 모니터죠. 모니터가 있다고 해서 뭐 다 끝나는 건 아니죠. 아트원의 29인치 모니터는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핸드폰 핫스팟만 딱 연결하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끊이지 않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뭐 미러링이라든가 뭐 스마트 DMB, 아 뭐 HD DMB라든가 뭐 스카이라이트라든가 다 꺼지라고 그래. 요즘에 유튜브 하나만 연결하면은 실제로 원하는 콘텐츠가 다 있습니다. 물론 뭐 카타르 월드컵도 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정말 정말 즐겁습니다. 한번 좀 보여줄까요, 심피디님? 네, 현재 뒤로 하고 뭐 미운 사랑 남자 키 치면 나오고 미디어에서 이렇게 하면은 전체 스피커로 나오는데 내 앞에 더싱만 있으면은 끝장납니다. 심피디님이 15초 이내라고 해서 저작권 걸리는 거 아니에요. 다 걸립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듯 원하는 콘텐츠 그리고 심지어는 노래방 심지어 MR까지도 다 유튜브에 있습니다. 즉 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은 장거리 갈 때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모진의 장점이고요. 더불어 뭐 벤츠 없어요. 벤츠에 그런 물론 블루투스 스피커 마이크 놓으면 되겠지만 이런 화면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넓은 화면. 그리고 본 모니터는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2시간 정도는 충분히 시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체 스피커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전체 스피커가 아닌 자체 스피커로 충분히 들을 수가 있고 옆에는 웰컴 등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정말 자랑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아름다움보다는 잡소리 안 나게끔 7개의 금형이 딱딱딱 되어 있다는 사실 어떠신가요? 자, 현재 9인승 디젤, 오래간만에 디젤 소리를 듣고 있는데요. 예, 후석에 네온 커블도 설명 빠졌네. 그리고 뭐 유튜브 바닥도 상세하게 설명 안 했는데, 워낙 유튜브를 많이 보시고 또 아트원 채널에 오면 거의 동일한,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얼마나 질리겠어요. 매일매일 한두 대씩 출근하는데,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굳건히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실. 자, 후석 쪽에서도 비추고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비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이에요, 심피디님. 맞죠? 네, 아침, 저녁 너무 추워요. 낮에도 현재 뭐 더울 것 같아. 아, 뭐 소름도 다 쓸데없는 소리고요. 자, 상부에 보조 제동등 디자인. 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밤에는 더 예쁘죠. 네,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세트 썬팅 필름 반사 카니발. 그리고 왼쪽에는 글로벤. 그리고 아래쪽에는 바디킥과 듀얼 머플러가 장착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후석 쪽에서 열어보겠습니다. 자, 번호판 가려지죠. 자, 후석에서 앞쪽부터 쭉 한번 비춰볼까요, 심피디님? 얼마나 예쁜지. 우리 심피디님이 카메라 진짜 선수라니까. 카메라 감독도 해도 돼. 상부에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너와 나 뭐 끊을 수 뭔 운명인 거야. 노래 나오고 있죠, 맞죠? 예, 그리고 조명도. 역시 전체적인 거 기아 순정 하이드모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 안 돼요. 그리고 1열 독립 시트, 2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3열의 독립 시트, 그리고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그레이 컬러, 그리고 4열 쪽 한번 비춰주시죠. 4열 쪽 상부에는 이렇게 3D 매트가 딱 깔려 있는데, 3D 매트를 딱 드러내면은 원래 순정 시트가 담겨져 있죠. 네. 자, 본 차량 2223 9인승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3D 매트를 놨습니다. 물론 7명, 8명, 9명 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싱킹 시트를 남겨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전혀 뭐 6명 이상 탈 일이 없다 하면은 과감히 드러내고 아트원 그 글로벤 수납함 가벼운 거 넣으면 훨씬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상부 쪽에는 역시나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특징 완벽 개방
완벽 차단, 기아 순정 하이드모제는 주름식 커튼은 아무리 개방을 해도 가려요, 이쪽 부분이. 네. 뭐 안전운전에 좋을 건 없죠. 자, 이렇듯 오늘은 좀 주행 영상도 담고, 그리고 실내 쪽에 루트 같은 분위기, 그리고 벤츠에 없는 기능, 또 시에나 비교하는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구입하기 힘들면 꽝이죠. 자, 아톤에서는 현재 기아가 10월 3일까지 공장이 셧다운입니다. 물론 얼마 남지 않았지만 10월 3일부터는 생산이 재개되면 역시 선주문 차량들이 쭉쭉쭉쭉 나오고 있죠. 기존에 출고된 차량들은 모두 판매돼 있어. 심지어 너무 빨리 판매돼요. 아, 그래도 주문 주시면은 뭐 1개월 혹은 2개월 이내에 원하시는 튜닝까지 해서 바칠 것을 약속드리고요. 자, 이렇게 환절기 계절에 건강이 제일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톤24 채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바이바이.